시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점들 좀 올려주시면 박근영 차장님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이나 뭐 섹터 종목 얘기 뭐할 거고요. 그 전에 혹시 뭐 해주실 얘기, 특별히 또 해주실 얘기 있습니까? 네, 뭐 지금 최근에 보면 시장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자면 네. 그 5G 아까 말씀을 좀 5G, 네. 드렸었는데요. 왜 오르냐? 이게 미국 시장에 이게 5G 관련된 주식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오히려 못 오르고 있어서 뭐 디커플링이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일 정도로 미국 쪽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종목들이 많았지만은 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조금은 속도의 차이가 종목마다 있는데 아마 조금 먼저 갈 것으로 생각되는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스, 그다음에 이노와이리스, 그다음에 뭐 RFHIC 이렇게 세 종목이 조금 더 먼저 갈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뭐 서진 시스템이나 몇개 있는데 일단은 이제 순수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종목들이 조금 먼저 갈 걸로 보이고요. 아마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도 오늘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다산 네트워크스 관계사 자회사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네. 최근에 초급등세거든요.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가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좀 주가가 올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5G는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종목별로 이제 순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제 KMW가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이익 단위나 매출 단위 사서 좀 상대적으로 좀 슬로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향성은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좀 빠르게 좀더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은 모멘텀이 좀더 빠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은 종목들이 다산 네트워크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RFHIC 이런 종목들이 좀 먼저 이노와이리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먼저 모멘텀을 받을 것 같고요. 네. KMW도 조금은 속도가 느리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똑같이 일치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얘기하면 사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대표적은 LG 디스플레이잖아요. 네. LG디는 어때요? 아, 저는 굉장히 여전히 싸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모습도 굉장히 괜찮았었습니다. 그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결국 LG 디스플레이는 상반기까지는 LCD 모멘텀, 하반기까지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OLED 모멘텀이 간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LCD 패널 가격이 워낙 비싸게 올라왔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그에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이고요. 하반기 이후부터는 결국 이제 OLED 모멘텀이 오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OLED로 약간의 이제 뭐라 그럴까 무게 중심을 조금 옮기겠죠. 그렇게 되면 OLED에 관련된 수혜도 하반기부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단으로 봤을 때 올해 1조 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익단도. 그러면은 상당히 지금은 주가가 아직도 여유 있는 밸류에이션이라 생각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PBR이 0.6배 정도 되나요? 뭐 아직도 주가 부분은 좀 여유가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그냥 보유하셔도 좀 편안하게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도 그러면 괜찮네요. 소재 쪽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네, 뭐 네. 2차전지는 뭐 과거에 삼성 SDI와 LG 화학 이제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 공격 이후에 지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국면이고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2차전지에 대한 방향성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2차전지에 대한 방향성만 갖고 주가가 올라왔다면 이제 고밸류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이제는 본격적으로 봐야 될 것은 수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CATL이 주가가 굉장히 좋은 이유는 CATL은 흑자가 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삼성 SDI와 LG 화학은 2차 전지 부분에서 셀 부분에서 흑자가 안 나니까 그 밸류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SDI 같은 경우는 하반기 이후에 흑자 전환 가능할 것 같고 아마 LG 화학도 이렇게 돌아서다 보면 결국 이제 흑자 전환이 되겠죠. 근데 결국 이제 물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급증할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출하량 급증에 따른 호재는 결국은 이제 소재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첨보라든지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7만 원대 정도에서 지금 약간의 저항을 받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뭐 일진 머티리얼즈 관련된 목표 주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진 머티리얼즈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에 못했던 이연대 매출이 2분기에 집중되고 있고 말리시아 법인 쪽에 이익단이 아마 4분기 대비 더블로 올라올 것 같거든요. 수익률이, 이익률이. 그래서 OP의 마진율이 지금 더블로 한26% 정도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난 4분기 말리시아 법인이 13%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더블로 올라온다면 말리시아 법인 관련된 실적이 애드업이 되면서 이익단이 굉장히 2분기부터 어닝서프 그리고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진 모티레이션 지금도 담으셔도 되는 자리라 보이고요. 그래서 천모 같은 경우는 전액 때문에 상당히 이게 기술력이 워낙 높고요. 캐파 증설도 이미 해놓은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나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증자에 대한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첨보도 무난하게 우상향 그림이 굉장히 갈수 있는 그림이고 그래서 길게 좀 보시더라도 일진 머티리얼즈나 첨보 정도도 충분히 지금도 담아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금호타이어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안 그래도 금호타이어가 지난 제가
지난번에 신고가 체크하다 보니까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도 금호타이어 엄청 세게 올라가더라고요. 며칠 안 봤는데요. 조정을 받는 것 같으면 다시 다다닥 치고 갑니다. 타이어 업종이 글쎄 자동차가 잘 팔려야 올라가는 건데 자동차가 팔리니까 그런 건가? 금호타이어에 좀 주목받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일단 2분기 이후부터 드라이빙 시즌이 이제 접어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뭐 렌트카 시장에서 뭐 미국 시장에도 렌트카가 쇼티지다 보니까 예. 트럭 같은 걸 렌터카로 빌려줘서 여행용으로 쓴다고도 합니다. 네.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시장에 렌터카 2위 업체가 어디냐면 헤르츠인가요? 뭐 거기가 있죠. 허치요? 예, 허츠였죠. 예. 네. 거기가 있는데 거기가 작년 5월 달에 그 회사가 그 부도 신청을 했죠. 파산 신청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지금 없어서 지금 못될 정도로 렌터카 시장이 엄청나게 호황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뭐 에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지금 실적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신고가를 미국 시장에서 뚫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빙 시즌이 되면서 결국은 렌터카 시장도 성장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결국 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표들이 이제 해외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이어가 결국 여기에 대한 수요 관련해서 부분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타이어 업체들이 일제히 또 가격 상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가 전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 가격에 대한 타이어 가격 인상도 이게 반영이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림이어서 자동차 관련된 섹터 중에서는 뭐 완성차는 이제 물량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타이어 쪽은 다소 조금 이제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상당히 많이 몰리면서 지금 최근에 좋아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도 드라이빙 시즌 그리고 이제 억눌렸던 야외 활동 부분 때문에 상당히 활동성이 좋아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로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늘좀 끼가 있죠? 예, 끼가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하고 또 알체라인가요? 뭐 이런 종목들, 그죠? 예, 끼가 있어서, 며칠 좀 움직였죠? 메타버스, 자이언트 스텝 말씀 나오신 길에 메타버스 얘기 좀 해주세요. 뭐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종목들은 사실은 뭐 밸류에이션으로 설명되기는 좀 어려운 어렵죠, 맞아요. 상황이죠. 그래서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밸류가 어때서 목표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이 그렇지 좀 않게 어렵고. 힘들고요. 다만 이제 메타버스를 뭐 저도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이제 지금 스터디를 했었는데 이게 네.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메타버스가 뭐냐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좀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제가 하나 이제 좀 공고를 드리자면 아바타를 어떻게 꾸미냐 그러면 그 아바타를 내가 꾸미기 위해서 그 아바타가 입고 있는 옷이나 아니면 무기나 그런 뭐게 거래될 외형이나 이런 수 것들을 다 있는군요. 거래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어떤 거래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재화를 얻을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네. 토큰 이제 그런 네. 것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상화폐 시장이 생기는 거고 그 가상화폐가 지금 현재 메타버스 시장에서도 결국은 이걸 갖다가 현실적으로 이제 현금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한 현금화 부분이 생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내가 좀더 꾸미고 내가 스스로 만들고 그 내가 컨텐츠를 만들면 누군가 소비를 하면 내가 돈을 벌고 그런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게 본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시장에서 지금 뭐 있지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그다음에 뭐 브랜드로 본다면 나이키, 그다음에 뭐 구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샤넬 이런 브랜드들이 이런 아바타의 컨텐츠를 형성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치를 만들고 재화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안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상화폐라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쪽은 또 보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가상화폐가 이제 보안이나 이게 굉장히 취약하게 되면 다 뺏기잖아요. 누군가가 훔쳐가게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보안이 필요하고 엮여있는 게 엄청 엄청 많네요. 많죠. 그래서 이제 결국 생태계로 본다면은 결국은 이제 뭐그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생태계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현금화 시킬 줄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이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메타버스 시장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말마다 모여서 메타버스 그 내에서 주말마다 파티를 열어요. 아, 가상의 세계에서. 네네.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날에 모여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하고 우리가 만약에 메타버스에서 만나자 그러면 뭐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메타버스에 들어와서 어디에 모이라 그러면 그 메타버스 유니버스에 들어가면 네. 어떤 뭐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 장소로 모이라 그러면 내가 아바타로 대신해서 그 장소를 가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그 시간에 가서 내가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꾸며가지고 그 장소에 모여서 그 장소에서 와인을 마시고 아바타가 대신 와인을 마시면서 그 시간을 유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노는 거죠. 이 시장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페이스북의 조커버크가 지금 내놓은 게 오큘러스라는 AR 기기거든요.
이게 이제 어젯밤 뭐 CNBC 뉴스 하나 있었는데 뭐 네네네 예. 오큘러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눈에 끼고 이제 메타버스 그걸 네네 이제 실현하는 VR 건데 예, 나왔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운 게요. 네. 이 오큘러스 판매량이 애플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콩나물 이어폰 팔았잖아요. 네네. 애플이 그 콩나물 이어폰 초기 판매량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 오큘러스라는 이 기기가. 그렇다면 향후 1, 2년 내에 그게 뭐지? OIS 이어폰은 우리가 아이템 반도체 이런 게 관련돼 그렇죠. 있었잖아요. VR 기기는 뭐가 관련되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이제 지금 팔리고 있다는 것은 이 메타버스 시장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뭐 우리가 영화상의 이야기라든지 미래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AR, VR 시장이 열리면 결국 그러면 뭐 반도체도 많이 팔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영상에 대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핵심은 그 메타버스 시장은 가상화폐가 되게 중요합니다. 가상화폐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안 업종들이 지금은 뭐 최근에 실적은 안 나오지만 라운쉐큐어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뭐 그런 네. 보안 관련된 종목들을 굉장히 또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디지털 지갑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디지털 지갑. 그래서 이제 사실 카카오가 최근에 올라가는 것도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로 카카오도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디지털 지갑을, 전자지갑을 실질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금 이제 디지털 가상화폐 관련된 중앙정부 화폐를 하겠다 하잖아요. CBDC라고 그러죠. 이 CBDC 네. 화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뭐 많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전부 다 컨트롤을 하겠다는 게그 중앙정부의 가상화폐잖아요. 그러니까 CBDC라는 게 나오게 되면 결국은 몇 개의 가상화폐를 빼고 나머지 가상화폐들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용인하는 정도의 가상화폐 정도는 몇 개가 안 남을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CBDC 관련된 관련주들이 결국은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안 업종들도 중요하고 하지만 네. 이 가상화폐 관련 주식들을 보셔야 되고 전자지갑 관련 주식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근데 중장기적으로 길게 좀 보셔도 된다. 뭐 자이언트 스텝이 됐든 알체레가 됐든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빅 사이클이 올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